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제 이사 갑니다.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 했으나 여러분들은 와서 가져가는 건안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구독자에게는 한 명도 못 드렸는데 와서 가져가신 분들은 여러 개 가져가셨습니다. 예, 이거는 체리들이고요. 이쪽에는. 그리고 얘는 다 수국들이고요. 여기는 씨앗들이 작년에 했던 초목들이 씨앗이 퍼져서 또 나올 거고요. 얘는 자엽 안개나무고, 저기는 백목련, 자몽련,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미스김 라일락, 그리고 저기는 왕벚꽃, 겹벚꽃, 뭐 삼벚꽃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. 예.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때 꽃이 폈던 거 있죠? 예, 매화. 꽃을 피면 매화지만 이렇게 열면 매실. 예, 이 매실도 열렸어요. 여기 뒤에 숨어 있죠? 예.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복숭아인데 얘들도 지금 열매가 열리겠죠? 복숭아 열매도 제가 부비부비 해준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적지만 자주 오지 않으니까 얘도 신비 복숭아 잘 나고 나겠죠? 아쉽습니다.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나라 와가지고 심었던 건데요. 루푸름 단풍나무라는 건데요. 우리 이게 이 근처에 어디선가 있나 봐요. 그게,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판매 안 되고 있는 단풍나무거든요. 그렇지만, 뭐 이런 거는 다, 예, 되고요. 이거는 청이 단풍인가 그런 거였고, 이거는 오렌지 단풍, 일본 단풍이고요. 여러 종류의 단풍도 있었어요. 이런 걸 가져가실 수도 있을 텐데. 여기는 무궁화가 여러 종류가 있고요. 아, 여러 종류가 아니라 전부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. 예. 그리고 얘들은 물을 제가 말려서 그런지 잎사귀들이 다, 비가 온 비닐하우스에서 애들이 그랬고, 비닐하우스는 철거해달라 그래서 철거했습니다. 비닐하우스 철거해서 이 안에 있는 게, 이런 거죠. 그러니까, 블루베리. 블루베리 종류가 이름 모르는 거두 종류 두개 하고 스위트하트 블루베리 그다음에 나눔 두개 했던 그 듀크는 저는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뭐냐면요 캔베리예요 캔베 작년에 열매 먹었던 거고요 뒤에는 다래 쟤네는 거의 좀비 식물 같은 복숭아도 열렸어요 열매가 네 이거는 이슬아지 얘는 화살나무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홍옥 꽃이 폈어요. 그래서 아까 부비부비 했는데 몇 개가 열릴지도 모르죠. 그리고 루비우스 사과나무 부비부비 했으니까 쟤도 열릴 거고. 네. 제가 부비부비 많이 못하니까 자주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. 아쉽습니다. 이제 다제 손을 떠나요. 철쭉은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나눠줬습니다. 그러니까 빨강색은 영산홍, 지금 자주색, 분홍색처럼 보이는 거는 자산홍이라 그러죠. 이건 보리수. 보리수도 열매를 제가 부비부비 해봤는데 꽃들이 너무 작아서 어려워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. 저 뒤에 가장 큰 화분이 홍옥이에요. 올해 꽃이 열렸네요. 처음이에요. 작년에 못 봤거든요. 작년에는 알프스 오텀에 화분에 제가 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꽃들이 다 말라 죽어서 부비부비도 물론 못했고. 그래서 그랬습니다. 아쉬워요, 여러분. 여러분들에게 나눔 해드리려 했으나, 뭐, 3명밖에 아니어서 그랬나요? 300명 모두에게 드리기에는 300개의 화분은 안 되니까, 그거는 안 됐었고요. 어쨌든, 여러분, 제가 누군지도 알려드리지 않아도 3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저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내일은 이사 갑니다.